안녕? 오늘은 재채기가 애취 읽어줄게요. 라나 웨인 쿨러, 글로리아 아담스 글, 켄밍 그림, 김경미 옹김 동심. 재채기가 애취. 난 엄마에게 반려동물을 한두 마리 키워도 되냐고 물었죠? 하지만 내가 반려동물을 집으로 데려올 때마다 여동생은 에이치! 처음에 난 영양과 하늘을 나는 쌀 먹이 새를 데려왔지. 여동생은 영양과 쌀 먹이 새를 쓰다듬으려고 하다가 그만 에이치! 다음으로 난 복슬복슬 고양이랑 네팔 카트만두에서 온 강아지를 데려왔어. 그런데 여동생은 고양이랑 강아지를 끌어안고 놀다가 그만 에이치! 이번엔 깃털이 있는 애미와 흰 족제비, 거위, 암탉이랑 따오기, 자칼, 캥거루, 레오파드, 바다 표범을 데려왔어. 그런데 여동생은 전보다 더 크게 재채기를 하지 뭐야? 나는 동물원으로 가서 반려동물들을 맡기고 다른 동물을 더 찾아보기로 했어. 원숭이랑 나이팅게일, 부엉이를 만났지. 이번에도 여동생은 엄청 크게 재채기를 하더라고. 에이치! 돼지랑 메추라기, 꽃게어하고 울어대는 수탉, 스컹크랑 장난꾸러기 7마리, 다람쥐들도 만났지만 여동생은 여전히 에이치! 늘 즐겅즐겅 씹는 것을 좋아하는 산기슭 언덕에서 온 탓킹과 우산새와 독수리들의 날갯짓 때문에 여동생은 또다시 엄청 크게 에이치! 흥 멧돼지, 족제비, 늑대비, 내가 잭이라고 이름 지어준 야크, 녹색 딱따구리, 얼룩말도 모두 동물원으로 돌려보내야 했어. 그러다가 반려동물 가게에서 전보다 훨씬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나는 그레이 아줌마의 반려동물 가게에서 턱수염 도마뱀을 데려왔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됐지? 얌전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었어. 얌전이는 깃털이나 털, 머리카락도 없어서 손으로 잡을 수 있다고. 난 여전히 동물원에 가서 내가 키우려 했던 반려동물들을 만나. 무엇보다 좋은 건 여동생이 더 이상 재채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H! 오늘은 재채기가 H! 여기까지 읽어드렸어요. 바이바이.